이거 도대체 무슨 컨셉이에요? 그냥 운동이나 할게요. 네, 오늘 LX 피트니스 잠실점에서 가슴 운동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스미스 머신으로 프레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오늘 첫 번째 운동은 스미스로 네. 하는 거예요? 네. 프리로 하기에는 멘탈이 썩었습니다. 아, 인클라인? 네. 그렇죠. 이거 이런 식으로 각도 맞출 때 네. 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맞춰요? 저는 각도 맞출 때 일단 오늘 상부 위주냐 하부 위주냐에 따라서 아니 당연한 거 자꾸 물어볼래요? 완전 쇄골지 쪽의 포인트 맞습니다. 잡네요. 가슴과 어깨가 같이 먹으라고. 아, 입으로. 한칸더 올릴까요? 가슴과 어깨를 분리해서 못 먹일 바에 동시에 먹이겠다는 뜻인가요? 그렇죠. 운동을 그지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먹어라. 이런 마인드죠. 네. 역시 스마트하네요. 운동할 땐뭐 어디든 먹겠지. 어디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. 네. 이게 벤치의 각을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어깨 전면의 개입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. 그러네. 거의 한 45도 정도까지. 4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각을 좀 높여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 3세트, 4세트 정도 진행을 하고 어깨 프레스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일단은 흉곽에 조금 펌핑을 유도해서 흉곽이 활짝 열리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어깨에 프레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눈을 두둑하게 챙겨 주실 거니까. 봉TV 유튜브 그 한 달에 한 번씩 돈 나오는 거 있잖아. 정산되는 거. 한 20만 원 나오나? 다 줘, 나. 그 조회수 수익이라고 하지. 한 2, 30만 원 나오나 봐요. 열심히 할 때는 한 50만 원 나오고. 와. 참고로 기름값도 안 나오지. 나오는 게 어디니까. 그리고 뭐 그걸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. 아,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랬어요? 네. 그렇게 돈을 밝히는 그렇죠. 사람이었어요? 인생을 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어요. 오래 살았어요. 저번 시간에 연세라고 표현한 거 못 봤어요, 회원님이? 결국에 남는 거는 내 옆에 남는 건 가족과 돈밖에 없다. 내 옆에 너는 안 남을 것 같아, 이 새끼 이거. 내가 없는 순간 너도 죽는 거야. 에이치댁스. 오늘은 군색으로 맞추셨네요. 슈퍼비스트.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? 저는 흰색 좋아합니다. 흰색이요? 네. 흰색 아니면 검정색. 제일 무난하잖아. 원래 옷 입을 때요? 뭐 거의 흰색, 검정색, 회색 이렇게 많이 입지. 이렇게 막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. 그리고 분홍색 좋아합니다. 분홍색. 벗어도 HDX. 입어도 HDX. 새로 나온 문양인가? 처음 보는 문양이네. 오늘 처음 입었어요. 신상이에요? 신상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
어우 무거워. 씨. 피 몰린 거 봐. 응? 피 몰린 거 봐. 우와. 운동 잘한다는 뜻이죠? 아니에요.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. 완벽한 여기서 대화해요. 완벽한 깃털 보조에 굉장히 그 염력 보조 있잖아요. 염력 보조. 이 좀 아는 사이였으면 욕이 나갔을 법한 아 그런 건 말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. 말하면 쪽팔리니까. 저의 팔꿈치를 보호해주는 슈퍼비스트. 네, 롱 블랙 버전이라 랩이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. 그래서 좀 여유있게 감을 수가 있어요. 그 팔꿈치 한쪽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양쪽이 다 안 좋은데 오른쪽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. 그래서 뭐 등 운동할 때도 그렇고 미는 운동할 때도 그렇고 팔꿈치 통증 때문에 하다가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보조는 굉장히 깃털같이 하는 척 해주시고 실제로는 힘을 좀 많이 써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와, 방금 전에 한 40kg 넘게 들어주셨어. 프로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누가 됐든지 항상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이 힘든 거지. 뭐 식단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 힘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운동 전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뭐 선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? 저는 운동 전에 사실 마음가짐이 제일 큰 것 같아. 그냥 오늘의 기분 약간 있잖아. 어차피 먹는 거나 뭐 자는 거나 하는 건 웬만하면 생활 패턴이 비슷하니까. 근데 이제 그날그날의 그 기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 않나. 그런 거 보면 아직 멀었지. 이 플라이든 프레스든 좀 뭐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움직임이 있을 때 몸통을 약간 고정시키는 느낌? 호흡을 약간 컨트롤을 해서 이 몸통이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이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초보자분들 보면 여기서 이 몸통이 호흡을 하시느라 약간 이렇게 들썩들썩들썩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최대한 통제를 해놓고
들썩들썩 하는 걸 잡는 것 자체가 코어에 잡아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. 그것도 그렇고 약간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다급해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 약간 다운시켜서 좀 눌러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. 좀 다급해짐을 좀 차분하게 눌리면서. 보통 중량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생각한 나는 요번에 몇 개 정도 해야지라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템포가 빨라진단 말이야. 근데 개수를 못 채우더라도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. 그 속도도 어떻게 보면 그 강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. 그렇죠. 막 일부러 밀 때는 빠르게 팍 수축을 던지고. 빠르게 밀고 뭐 무게를 받을 때는 천천히 템포를 한 두 박자 세 박자로 받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상급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아. 고립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속도는 의미가 없어. 근데 해당 부위를 고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축할 때 속도를 올리는 건 좋지. 더 강한 무게를 받을 수가 있지. 근데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템포 유지하면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이 머신은 제가 지금 써보니까 연속적으로 동작을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모스큘러라고 하죠. 이런 바디빌딩에서 이렇게 짜는 동작, 이 짜내는 동작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하면 자극이 굉장히 잘 오네. 몸이 삐뚤어져 있어 갖고 거울이 없는 데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. 제 거울 같은 제 맑은 눈동자를 보고 하시죠. 되게 탁해요. 그 돈에 쪄들어가지고 간 수치도 안 좋아갖고 눈이 누우래요. 후. 지나려고 그래. 저한테 간단히 형님 조언 하나 해주세요. 제 멘탈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세요. 멘탈 쓰레기입니다. 아,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도 돼요. 뭐 어떤 있는 그대로? 있는 그대로 저의 멘탈에 대해서 좀 조언 해주십시오. 근데 그대로 말씀드려요. 멘탈 쓰레기. 아, 끝이에요? 열심히 하세요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운동을 할 때 저번에 병찬이 형이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동서가 너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. 정신 차려야지. 저도 생각보다 놀랐어요. 이제 덩치도 크고 근육량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더 큰 무게와 더 강도가 좀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예상보다는 적었거든요. 사람마다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근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. 요령만 늘어가지고.
지금 그럼 타겟이 가슴에 하부 바깥을 좀 보는 네, 바깥쪽 거예요? 라인을 하는 거죠. 모양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 볼륨감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이 가슴 상부하고 위쪽, 안쪽은 좀 그래도 모양이 다 잡혀있는 편인데 바깥쪽하고 하부 쪽에 볼륨감이 좀 더 부족한 편이라 가슴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. 즉 이게 고립이 잘 되고 자극이 많이 온다고 해서 꼭 근육이 성장하는 그 기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해보면. 아니 복근 운동 해야 되는 거 안다면서 왜 맨날 안 하시는 거예요? 야, 나 어제 했잖아. 어제 그 깔짝하신 거요? 네 번, 아 네 세트, 열 개씩. 복근 운동 좀 하라고 해주세요, 여러분. 아, 내가 어저께 열 개씩 네 세트 했잖아. 어제 새벽에 자다 깨갖고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배에 힘 알배긴 것처럼 딱 자극이 오더라고. 지금 알배기셨어요? 안 뵀어. 아, 뭐야? 아,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. 와, 배웁니다, 저는. 아, 프로라서 할, 뭐라 할 수도 없고. 진짜. 아, 절대. 아, 근데 또 저 상태에서 잘 먹이네요. 우와. 지금은 그럼 케이블로 중부를 타겟을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런가요? 그냥 여기. 아, 뭐 중부 뭐 모르겠어. 그냥 여기. 아, 가서 외측에 그냥 걸고 아. 그냥 플라이의 느낌보다 약간 프레스의 느낌으로 앞으로 밀어내듯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슴을 지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잘 생각처럼 잘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으로 떼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이게 내 가슴이 많이 좋은 편이면 좀 오지랖도 부리고 조언이란 조언을 좀 해드리겠는데 나도 가슴이 좀 하자다 보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. 그러면 정현이 얼굴을 합성해서 말합시다. 근데 그렇게 운동을 길게 한 2시간씩 하는 것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시기를 다 거쳐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씩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운동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 시간이나 운동 양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운동을 길게 하고 할 때는 몸살도 되게 많이 왔었어요. 내 기준이 어딘지 모르고 오버해갖고 막 까불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로 크로스오버 동작을 할 때 수축을 힘을 줘서 이끌 때 몸통이 이렇게 뒤로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수축을 이끄는 순간에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한번 보내주는 느낌을 잡으면서 같이 나가면 더 자극이 잘 실립니다. 보통에 운동이 조금 서투신 분들은 플라이를 할 때 수축을 이끌 때 몸이 많이 뒤로 이렇게 빠졌다가 반대로 움직이시거든요. 이렇게 이완할 때 앞으로 내밀고 수축할 때 뒤로 빠지고 그러면 효율이 약간 떨어지시고 항상 몸통은 그 자리에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축을 할 때 오히려 몸을 앞으로 한 번 더 실어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면 좋고 무게를 앞으로 실어준다고 해서 몸통이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1cm 정도만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만하면 안 돼요? 많이 했는데 50분 했는데 누가 보면 제가 코치인 줄 알겠어요. 코치 오늘의 가슴 운동도 HDX하고
슈퍼비스트와 함께 열심히 마무리했습니다. 50분 진행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등 운동할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잘라.